안녕하십니까. 롤로티브입니다. 저희는 지금 도쿄를 출발해서 열심히 숙소를 향해서 가고 있는 길입니다. 근데 숙소를 예약한 이 친구는 숙소를 찾지 못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비가 내리고 있네요. 도쿄의 날씨는 더울 줄 알고 나시를 입고 왔는데 의외로 쌀쌀하네요. 쌀쌀하고 일단은 엄청 습하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딱 좋습니다. 날씨는 어디? 아, 오비 호스텔. 저희가 묵은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고니치와. We are reservation. Okay. Today. Thank you. May I have your passport? 아, 일단은 외관은 깔끔하고 로비 자체는 되게 깔끔하고 카페 같으니 좋네요. 일단은 방을 한번 올라가 봐야 될것 같아요. 다행히도 엘리베이터가 있네요. 5층이네. 다행히 샤워실이 5층에 있네. 방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말 그대로 캡슐 식으로 돼 있고, 일단은 좁아요. 좁습니다. 친구 녀석이 코를 안 골았으면 좋겠네요. 방 코드는 두 개가 있고 USB 꽂는 것도 있습니다. 캐비넷은 여기 있네. 오픈에다 놓고 너의 패스워드를 놓고 그 다음에 닫힘으로 놓은 다음에 패스워드를 지워. 됐어. 영어 좀 하네. 여기에는 세탁기가 있고 세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건조기는 30분에 100엔이고 세탁은 200엔이에요. 샤워룸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샤워룸을 보면 단촐하고 있을 건 다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샴푸랑 바디워시 그리고 헤어 컨디셔너까지 있고, 제가 방금 전에 샤워를 하고 나왔는데 물 수압은 세고 그리고 따뜻한 물도 잘 나옵니다. 이 더운 날 따뜻한 물을 왜 쓰냐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에어컨이 빵빵해서 춥습니다. 세면대도 이렇게 있고
전자장실도 그렇죠. 깨끗합니다. 여기 드라이기도 있고요. 이상으로 제가 묵고 있는 숙소인 오비 호스텔에 대한 리뷰였습니다. 어제 공항에서 힘들게 노숙을 하느라